유아인이 이태원 할로윈 인파의 원인을 부인했다. 최근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원인이 유아인이라는 뉴스가 돌았다. 그러나 소속사는 즉각 부인했다. 11월 1일 유아인 측 관계자는 유혈 참사 밤에 유아인이 이태원에 있었다는 루머에 대해 부인했다. 유아인 측 관계자는 유아인이 지난 10월 29일 귀국해 현재 해외에 있다. 고 밝혔다. 2022년 1월 11일 화요일, 운명의 밤에 유아인이 이태원에 있었다는 루머의 가능성도 닫혔다.